Hi guys, welcome back to Y'all Hearing This. My name is K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So, a new episode from BTS came out today that looks like so much fun. So I have been starting this journey on Patreon, just starting with episode one. And I know so we're in, I don't even know what episode we're in. We're in the 150s, I think, ish or so. But I figured I'd put this out. It's fun. Why not? Put it out on YouTube and you can kind of see what our reactions are all about. And maybe you'll want to join us over on Patreon. You never know. Lots of exclusives over there. So I'm doing Run BTS, I'm doing Bon Voyage. We have monthly music movies that we do over there. We have theme polls and music movie polls and, more dog content. This is Hermione, by the way. But anyway. Hopefully you guys like it. I can't wait to watch this. I've just seen like the previews and it looks like so much fun. So anyway, let's go. We are going to watch Run BTS Fly BTS Fly Part 1. So I can only imagine. And let's play. Okay, 달려라! 와라! 와, 이거 뭐야, 이거? 나 진짜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형님, 와, 누가 아니, 이거 약간 뭔가 되게 섬뜩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 아이디어인데. Like, yes. 아저씨들을 섬에서 칠 족구하기. 농사 짓기 어때? 랩 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펄 댄스도 해보고 싶어. 플레이어 누가 막. I really want Jimin to try pole dancing. I would 아니, pay so much money to see that. 그러니까요. 아, 설마 이거 보라 색깔 맞춘 거예요? 맞은 거 같은데. 에이, 설마. 근데 그게 사실 병이긴 해. 우리가 보라색만 보면 뭔가 우리랑 연관이 있나? 보라색에 우리가 저작권을 내진 않았어. 보라색에 우리가 저작권을 내진 않았어. 세상에 보라색은 굉장히 많다. 우리 게 아니야, 보라색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플라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거의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거 아시죠? 그치, 그치, 그치. 플라잉 요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플라잉 요거 진짜 자세. 오, 태. I'm sorry, but Yoongi with long hair.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뭐 하긴요? 이거 하죠. And Jin has kind of fluffy-ish long hair. Yeah, they all look so good. And Hobi with longer hair. 그막 매달려서 and 이런 거 있는 그 사실. Everybody, all right, everyone just needs to stop cutting their hair. Basically, is what I am saying. 아, 큰일 났다. 선생님, teacher, 선생, 선생이야. 선생님 등장. 어. 쌤 일단 피지컬이 와 몸의 근육이 와 looks a little like Changbin from Stray Kids. Same type of body. 오오오오오 아 일단 이거 안 돼 이거 뭐야 안 될 것 같은데. That looks awesome. 멋있다. 아, 근데 시작부터 공중부양을 공중부양을 하시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기서 하는 거 맞아요? 플랭 요가 남자 강사 1호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와, 1호 씨. 이성경 쌤. 성경 쌤. 선구자시네, 선구자. 오, 선구자시네, 선구자. That looks like so much fun. I would probably die, but oh. 내 머리 깨졌다 방금 나는. 와 대박이다. Yeah, same Namjoon. 그냥 저런 거 봤다고 인스타에서. 와 화려하게. 와 진짜 그러면 2호가 있나요? 2호는 본인이 되시면 됩니다 이제. 계실 거예요. 드무시죠 남자 강사분 그, 네, 굉장히 드무시. 아니 근데 그 플라잉 요가로 그 몸을 만드신 거예요? 예. 사실 쇠지 엄청 하시는 거 아니야 집에서? 네, 플라잉이 전신 운동이라서 사실 바로 누르기 막 그렇게 크고. 아 이거 진짜 실전 근육이다. 그러니까 실전 근육. 운동 엄청 된다고 하세요. 저 오시자마자 하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ome of their jealous of the muscles. 하체가. 아 저
한 대 맞으면 나 네. 어떡하냐 나 진짜 아유. 네. 정보야 또 잘하겠네. 그럼 선생님 오셨으니까 네. 스트레칭부터 해야 되나? 어떡하지? 네, 먼저 해먹을 펼치실 거고요. 네네. 아, 해먹이라고 하는구나. 네, 해먹. 아, 해먹. 사도 되나요? 마지막에 재워드릴게요. 아, 어, 진짜. 재워주신다고? 네, 혹시. 무섭다. 해볼게요. 오케이. 아, 몸 풀어야 돼. 아, 그러면 각자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오케이, 나 저리로 가볼게. 나 일로 갈게. 계속.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야, 보라색이야. 보라해. 오. You're so cute. 야. 지민아. He's such a little kid. 내가 뒤에 할래. 아니 좀 약간 나, 유연한 나, 사람이야. 나도 부담스러워. 아니 유연한 사람이야. 아니 자자. 유연한 사람이야. 앞에 하는 걸로 하자. 아니 근데 너가 진짜 잘하잖아. 봐, 솔직히 너가 진짜 잘하잖아. 가, 가. I love that rock, paper, scissors is like the basis for most of their decisions in life. 재밌다. I love his whole body laugh. 야 좀 진지하게 임해 진지하게 오케이 여기 아니야 뭐 애초에 올라가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오케이 자 내려오세요 자 진영 내려오세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끄러워요 정신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안전하게 바닥에서부터 풀고 네네네. 순서대로 올라가 보시죠 오케이 네네.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으셔서 다리 한번 툴툴툴 가볼게요. 나 이 뻗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나도 진짜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 I have to do it too. 지금 뒤로 하고 있잖아. 그래 그러면 해먹 그냥 양손으로 어깨 넓이를 열어내셔서 네. 자, 어깨 끌어당기고 척추 한번 세워보실게요. 와 이것도 안 돼 지금.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미 힘들어. 이미 땡겨요. 자 거기서 이제 발가락 한번 당겨오면서 뒤꿈치 밀어보시고. 와. 야, 이 정도 How do these boys dance all night? 발가락을 포인 발등을 길게 되는 거지. Yeah. 나 다리 지날 것 같아. 야. 이때 척추 I just want to give them all some water. And 다시 한번 포인 해보시고. 지금 지민이 빼고는 지민이 형이 잘하겠다. 그렇지, 이거 지민이 빼고는 다 안 되지. 아니, 나 앞서. 이제 이 사이로 오른 손목을 쏙 집어넣으실게요. 자, 손목. 오른손 아래에서 위로 두 줄 돌려. 아래에서 위로. 이제 왼손으로 오른 발날 또는 무릎 정강이 다 괜찮아요. 하나, 둘, 하! 이제 오른손은 뒤로 길어질게요. 쭉. 아, 야, 아. 저 무릎 터치하셔도 괜찮아요. 무릎 한 번. 지금 오른손은 뒤로. 제가 가슴 운동을 해가지고요. 너무 아파. Well, you trained for many, many years. 이제 중앙 다시 돌아와 보실 거예요. 이제 쭉 당기고 이제 왼발 끝을 포인해서 오른 무릎 위에 툭 올려줄 거예요. 포인해서 오른 무릎. 오른손 열어서 왼 무릎 바닥에 터치. 터치. 어디 터치? 어떻게? 이거 아니야 이거? 제이홉 자세 장난 아닌데? 쪼끼 섹시하다잉? 자 왼발을 섹시해요 자 왼발을 거울 쪽으로 당겨내시는 바닥에서 플라이오버를 해버리네 이거 돌아가는데 이거? 아, 잘하셨어요 발가락 고리 걸어서 제자리 다시 돌아오실게요 이제 한 손 한 손 잡아서 정강이 겹쳐 엉덩이 들어보실게요 This might be the best episode I've watched so far 형 원래 인생샷 찍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형
야 이거 손하기 힘도 좋아지겠다. 이게 악력이랑 전환이 세야 될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뒤로 걸어 나오셔서 하실 거예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엄지검지 쓱 돌려서 쓱? 아 요렇게? 어 요렇게 짱짱하게 오케이 짱짱하다. 자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툭. Oh my god, that looks so amazing. I love doing yoga, and that just looks like the 아직, best stretch. 아직 스트레칭이야. 무릎에 살이 없어갖고 무릎이 너무 아파. 그대로 골반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된다고? Oh, his poor knees. 아. Oh, that sounds like it feels so good and bad all at the same time. 힘드신 분들은 조금 뒤로 가시고. 이거 쉬운데? Of course, it's easy for Truman. 더 괜찮으면 팔꿈치를 모아보세요. 모아서 가슴을 위로 쭉 들어올게요. 오, 찜이! 그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자, 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쌤? 팔꿈치를 모아보세요. 그렇죠, 가슴만 대세요. 골반을 눌러주고. 아. 하나, 자, 눈 한번 껌뻑 하셨다. 제자리 엉덩이 들어가. 자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꽉 잡아주세요. 자 한번 뒤로 딸깍 하셨을 때 어깨가 위로 솟죠. 그럼 네. 등이랑 어깨를 써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그렇죠. 끌어당기세요. 와 이거 운동된다. 패킹 아닙니까? 패킹이 뭐야? 이 턱걸이. 경가 패킹! 경가 패킹! 브로운 아웃 앤 플라잉 요가. 힙업! 브릿지다 브릿지. 자 이제 당기세요 팔꿈치. 그래 정면 바라보시고 엉덩이 영차 들어. 엉덩이 영차! 자 이제 손 풀어내셔서 쇠질이 아니라 천질을 하고 있네. 야 쇠질보다 천질이 더 힘들다. 자 이제 조금씩 동작 가보실게요. 오 goodness. 배치 찾아서 한번 펄럭이셔서 이따 날개 잘라올게. 자 한번 털었어요. 네, 이제 여기에 오른발을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오른발을 다? 오른발을 다. 엉덩이에서 발목 덮이기. 오른발을 다 집어넣어. 자 이제 기도하는 손 만들어서 오른발 잡으러 오세요. 기도하는. 와 안 잡힌다. 아, 제 앞에 지금 가까워하시고 계신 분이 중심 잡히시면 이제 오른발 거울 쪽으로 밀어보실 거예요. 시원해. 오 마이 갓. 자, 이제 오른발 당겨 오시면 오른 무릎을 옆으로 우리 제기차기 하듯이 구부려. 제기차기 하듯이. 제기차기 하듯이 구부리셔서 이제 V라인 사이로 손을 쏙 집어넣으실 거예요. 쏙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제 손은 엄지가 아래로 가게 머리 위에 먹을 한 손 안에서 잡아보세요. Oh goodness. 내 몸은 플럭 라인 아래에 있고 복부 힘으로 왼발을 뒤로 콕 찍어보실 거예요. 왼발을 뒤로 콕. Oh, that looks so cool. 야, 나온 거 같아, 나온 거 같아. I'm so proud of you, Jen. 가장 기본 인버전 골반뼈에 잘 걸어서 상체 둥글게 말아 내려오세요. 뭐야? 이거 뭐야? 기분 이상해. 골반에? 어지러우신 분들은 짧게 호흡하세요. 야 이거 밥 먹고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있구나. 벌써 토할까? 커피 마셔야 돼. 커피 나올 것 같다. 배에 걸리시면 불편하세요. 그래서 골반에 잘 걸리기. 이 맞니? 야 잠깐만. 아 너무 아픈데? 얼른 옆에 해먹 잡고 영차 상체 일으키세요. 와 이거 아픈데? 그래서 왼발 맞아. 다시 어깨 뒤로 쏙 나오실 거예요. 굿. 양손 이제 오른쪽 해먹만 높게 잡아보실 거예요. 네. 오른쪽 해먹만. 그럼 잡아당기는 힘 계속 주시고 V라인 사이에 왼발을 들어 올려서 뒤에서 앞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오 뭐지? 와 잠시만요. 왼발을 들어올려서 뒤에서
That looks so cool. I'm very jealous. I don't even know if they have this in Rhode Island. 왼발을 들어 올려서 이거라고? 야 됐어 됐어 됐어. 왼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왼발을 들어 올리셔서 왼발 어떻게 들어 올려요? 왼발에 왼발 그냥 들어서 넘겨야 돼. 잡아 당겨서 들어서 넘겨. 그렇지. 이 사이로. 와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왼손을 왼쪽 해먹 잡아보시죠. 왼손을 왼쪽 해먹. 왼쪽 해먹. 양손 왼쪽 해먹만 높게 잡으실게요. 양손을 왼쪽 해먹. 왼쪽 해먹. 그러면 왼 어깨 쪽으로 몸 살짝 눕히면 내 몸과 해먹 사이 공간이 생기죠. 이번엔 왼발을 앞에서 뒤로 한번 넘겨줍니다. 왼발을 앞에서 뒤로. 뒤로 이렇게? It's so awesome to see you be like just happy and laughing. I mean, all of them, but. 이거 맞아? 저 여기로 갔네요. 이거 맞나요? 네, 그거 맞으세요. 난 뭐야? 이거 잡았어. 왜 타 있어? 여기다가 왼 어깨를 넣어주시오. 이거 이건 같은데? 이거 아니야? 왜 타 있어? 왜 바구니에 담겨 있어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 잠깐만, 왼손 오른손도 집어넣으세요. 네? 어떻게? 뒤로 돌려서 거울 보실게요. 그냥 이렇게 돌리셔서 어떻게 돌려요? 왼발 내려놓아 보세요. 왼발 내려. 이렇게 돌리세요. 그냥 뒤로. Oh my god. 와 붕대 생겼다 붕대. 보라발에 보라발에 남준. 보라발에. 야 근데 나 이거 맞아? 이거 그렇지. 발 이거. 어, 네 맞으세요. 근데 발을 입혀줄게. 야 나 이거 재능 있구나. 야 근데 뭔 소리야? 이 맞아 이게? 잠깐만 이거 하지 마. 이거 어떻게 하자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됐어.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아니야. 자 앞으로 나와보실게요. 왼쪽 해먹 앞으로 나와보실게요. 이제 여기 앞에서 뒤로 들어. 오른손 왼손으로 넘겨서. 왼손 넣어요? 네 뒤로 돌려서. 돌려서? 어깨 조심하세요. 여기다 넣으시고. 이제 왼발을 들어 올리셔서 네. 앞에서 뒤로 높게 잡아서 한 바퀴 돌리시고. 그렇죠. 그럼 이 겨드랑이 해먹 걸려 있는 채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이제 좀 몸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아~ 매달려, 그렇죠. 그럼 이제 왼발을 한번 오른발 위로 크로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요? 왼발을 오른발로 크로스요? 네, 왼발을 오른발 위에 크로스 매달리셔서. 와. 야,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렇게요. 왼발을 오른발로. 와, 이거 코어 힘 엄청 들어간다. 됐어. 아, 코어 이거. 아, 양옆에 우리 겨드랑이 옆에 보면 날개가 쓱쓱 나와요. 이렇게. 어, 지민이 좋은 표본의 예시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새가 될래요. 야 이거 그거네. 목도리 도마뱀. 나비. 저 이거야? 사진. 와, 잠깐만. 잠깐 내가 뭐 스윙 뭐 잘못된 것 같아요. These poor boys. 해먹에 계셔야 돼요. 해먹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와, 이제 거기서 딱 하나만 해보실게요. 네. 오른쪽 해먹은 내비두고 왼쪽 날개만 쓱쓱 계속 여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응. 왼발 앞에서 뒤로 여기 그냥 밟아만 보세요. 왼발 앞에서 밟아보세요. 뒤로? 그렇죠. 어떻게? 어 뭐야 저게? 그래서 왼발을 앞에서 뒤로. 왼발을 앞에서 뒤로. 왼발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요. This looks like such a good stretch. 와 뒤로. 오 마이 코어. 자 오른 무릎은 구부리시고 왼발을 한번 옆으로 쭉 밀어보실까요? 왼발 어떻게 밀어요?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먹 타고 위로 이렇게 펴지시는 거예요.
우와. 지금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이 되시죠? 어, 저 하나, 둘, 셋. 오, 오. 나 너무 타이트해. 나는 나 뭐가 잘못됐나 봐.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거 좀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시는데. 야, 되게 잘하네. 아, 날라차기 하는데. 야, 이거 스트레칭 쩐다. 야, 너무 힘들어. 형, 뭐예요? 형은 갑자기 여신이 됐어요, 형은. 형, 그리스 여신이 됐어. 쉬고 있어. 아, 야, 너무 힘들다, 이거. 야, 지금 너 지금 엉덩이 뭐 대고 있냐? 아, 이걸 이렇게 대야 되나? 아, 야, 호성아, 다리 펴야 돼. 자, 거기서 이제 팅커벨로 한 번만 나오실게요. 팅커벨이요? 팅커벨로 한 번만? 자, 왼손을 엄지로 가게 하셔서 앞으로 꺼내서 오른 해먹을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네, 오른 해먹, 맞아요, 그렇게. 그럼 왼손이랑 해먹 사이로 오른손이랑 내 머리도 나오세요. 오, 내 몸을 맞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 발등을 눕혀볼까요, 뒤로? 뽕, 그렇죠, 이거예요. 따라리로. 자선. 이거요?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진님 오른. My goodness, he's doing like. 엄지를. A full split. 사진, 사진, 사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이 사이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내 몸 나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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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발을 뒤로 꺾어.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보세요. 야, 야, 뭐 사이, 뒷발 사이 지금 말.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나, 야, 죽겠다 이거. 야, 진아 괜찮냐? 아, 힘들어. 자, 이제 왼발 앞으로 그냥 쏙 툭 풀어보실게요. 야야, 나 안 떨어지는데 왼발 다리가? 왼발 아래로 툭 빼시면 돼요 이제. 그렇지? 안 빠지면 돼요? 툭. 아, 아. 뭐 왼발 빼. 톡?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잘했어. 어깨 빼시고 발 풀어주실 거예요. 아. 야, 이거 인스타에 올릴 수 있냐? 야, 지민아. 어? 근데 너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겠다. 그래, 지민이 되겠다. 야, 좋겠다. 야, 나 차라리 그 지민이 인스타 그냥 리그에 맞게. 아, 얼굴만 다 갈아놓을게요. 지민, 우리 다 이미 이런 거 했어요. 그래, 야, 편집해달라 하자. 또 다른 거 있나요, 선생님? 네, 이제 제목 다시 펼치셔서. 자, 펼치세요. 오른발로 해먹의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을 밟아보실 거예요. 중앙부에서 앞부분?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해먹의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이 정도로 하나? 저 앞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해먹 높게 잡으실 때 이거는 그네처럼 하시면 계속 흔들거려서 발 꾹 누르고 복부 당겨서 왼무릎을 쏙 올리셔야 그네처럼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왼무릎 누르라고요? 아, 안 되네. 지금 되게 잘하신다. 아. 자, 거기서 오른발만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오른발만? 오른발만 앞으로 꺼내요? 꺼내셔서 저 왼쪽 앞부분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펼치라고요? 날개를? 네, 요 앞자락을 펼치셔서 오른발을 위에서 아래로 신발 신듯이 입어줍니다. 오른발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오른발을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 이렇게 감아야 돼요. 아니 반대쪽으로. 아, 이렇게? 어, 그렇게. 야,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안 되는데요? 입어주실게요. 입어주실게요. 안 되는데요? 자, 이제 해먹 잘 잡으시고 자, 왼발을 이제 요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빼면 돼요, 그냥? 네, 해먹 사이 앞으로 오른발 밟으시면서 그럼 이제 우리 뒷자락 해먹 일어나. 오우, 그 일어나는 것도 대단해. 뒷자락 해먹 펼쳐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밟아보실 거예요. 너무 고급 과정 아닌가요, 이거?
이건 진짜 근데 혼자서 못할 것 같은데? 한번 그 보고 가실게요. 아, 네네. 신발 신으시고 저걸 빼서 왼쪽 끝자락 해먹 잡으셔서. 아, 왼쪽 끝이네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저희 그 따위도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라고? Oh, that was the best reaction. 아,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맞아? 야, 그거 윙슈트 같지 않냐, 윙슈트? 야, 날다란 뒤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렇게 가보셔도 돼요. 네. 발이 크셔가지고 힘을 높게 잡고 일어나 보실게요. 자, 이 꺼내셨죠? 쩝는, 예, 꺼냈는데? 왼발을 꺼내라고? 어떻게 꺼내요? 아, 뭐래, 나 그냥 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오른발 신발 신고 계시죠? 그거 밟고 왼발 앞으로 꺼내시면 돼요. 오케이, 밟고 꺼내고 꺼내서 요거를 다시 입어주세요. 아, 다시 입고요. 네. 오케이, 어? 됐어요. 입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손을 앞으로 한 손 한 손 왼쪽 끝자락 해먹을 잡으러 오실 거예요. 한 손 한 손 앞으로 꺼내셔서 그렇죠, 쭉 밀어볼게요. 쭉 해먹을 쭉 늘려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더 내려보시고. 그렇죠. 야, 나는 왜 안 늘어났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거. 나 왜 바깥에 있지? 나 왜 이쪽으로 돌지 계속? 나 왜 이쪽으로 돌까요? 선생님, 저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지. 요거 잡으세요. 아니, 아니.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거라고요? 네, 다리를 쭉 펴실게요. 그냥. 이거요? 네. 야, 나 못하겠는데? 아, 살려줘. 좀 돼? always chaos. 야, 이거 박쥐 아니야? 네, 저는 다리가 안 펴져요. 이게. 어깨를 앞으로 꺼내보세요. 오른손 왼 해먹 잡아. 이걸 꺼내라고요? 네. 여기로? 네, 잡으셔서 엉덩이 낮춰보세요. 다리를 쭉 펴보세요. 이렇게요? 엉덩이 아래로. 그렇죠. 와, 그렇죠. 아, 좋아요. 와, 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네. 다시 어깨 안으로 넣으시면 되세요. 어떻게요? 어깨 다시 들어가시고. 선생님, 이거 다시 어떻게 들어가죠? 네. 선생님, 이거 다시 어떻게 들어가죠? 네. 어떻게 해주시면 내려오셔. 내려오셔서. 와, 나 큰일 났다 방금. 야, 나 진짜 인생의 위기였다. 너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아, 몰라. 와,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엄청 어렵다. 이제 발 하나하나씩 다시 빼주실게요. 아, 발 빼요? 왼발 이렇게 벗겨주고 다시 뒤로 가서 밟고 놓고 오른발 풀어줘서 다시 이렇게? 밟고. 힘들어. 나 지금 자세 너무 편해. 내려가면 된다는 거지? 형, 조심해. 오케이. 됐어. 힘들어. 야, 벌써 이게 지친다고? 와, 전환이 너무 아픈데? 나는 전환보다 이 잡는 거 뭐냐? 야, 잡는 손가락들이 너무 아파, 나는. 재밌는데요, 선생님? 이거 풀었으니까 이제 동작 좀 해보실게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보고 가셔도 괜찮으세요? 왼발을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오른쪽 뒷자락 해먹을 펼쳐보실 거예요, 뒤에. 그러면 여기를 왼발 앞에서 뒤로 밟으실 거예요. 왼손은 내 왼쪽 겨드랑이 해먹을 높게 잡으실 거예요. 겨드랑이 걸고 가셔야 돼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셔서 오른발을 아래로 벗겨보실 거예요. 벗겨서 이렇게 날잖아. 만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우와. That's so cool.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의자도 되게 이쁘세요. 아, 내 자리 하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뒤를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플라잉 요가라고 하거든요. 구경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네. 어떠세요, 실제로? 시설 괜찮네요. 우리는 얼마인가요? 오늘 바로 결제하실 거예요? 아, 네, 오늘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아, 이제 나는 이번 판은 관전자. 왼발을 앞으로 꺼내셔서 네. 오른쪽 뒷자락 날개 펼치세요. 뒷자락 내 몸이 뒤에 펼치고? 있으면 뒷자락이 안 나오시겠죠. 제가 이제 왼발 앞에서 뒤로 그 오른 애목을 밟아줍니다. 오른 애목을 밟아주고요. 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바비. 있어야 되구나. 이제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 위 애목을 높게 잡아보세요. 오, 해먹! 그거 잡으시면 돼요. 해먹을 잡으셔서 겨드랑이 잘 거시고 자, 오른 어깨를 오른 발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틀으셔서 오른 발에 있던 해먹을 벗겨내실 거예요. 이때 매달리는 힘 왼발 계속 밀고 오른발 쏙 빼보실게요. 빼셔서 날개를 한번 옆으로 쭉 펼쳐보시고 우와! 위에서 아래로 손 길어지는 느낌. 그렇죠? 아, 이렇게요? 맞아요? 나나 맞아? 야 정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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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여유로운 척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와 저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맞나요? 네 맞으세요 무릎을 구부려 저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야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아 힘들어 저 형은 뭐 왜 저래 뒤로 돌리라고 오 좋아요 오 넘어질 것 같아요 몸을 완전 이렇게 트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오 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이걸 꽉 누르세요 오 꽉 눌러서 이제 오른발 뺄게요 오른발 뺀다고요 네 이거 오른발 어떻게 빼요 빼고 여기 붙여 무릎을 야 이게 된다고요? 이건 펼치고 무릎은 빼 그럼 동시에 딱 늘어나잖아 쭉 늘어나요 어 잠시만요 빼 괜찮아 빼라고요? 어 펼쳐 빼세요 왼발 쭉 밀고 아 쫙 내리세요 쫙 내려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맞아요? 오른발가락 왼무릎에 터치 오른발가락 왼무릎이요? 열 펴서 열 펴세요 아 그렇죠 오른발가락 터치 아 잠시만요 자 바닥 보실게요 바닥 보실게요 바닥 아 인사 아 이거 맞아요? 아 원숭이 아니야 그냥 원숭이 아니야 아 야 이거 몸 개그 해주네 아 이거 못한다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렵다 이 아기 힘이 적으니까 힘들다 야 전환이 너무 딸려 오. 나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야 yoga sneak is so funny It definitely does 선생님, 예. 장난치는 곳이 아니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계산도 하는 와중에 네.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예? 도장 찍고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장 어떻게 찍나요? 나중에 밖에서 찍어요. 몸을 돌리세요. 거울 방향으로. 위에서 잠깐만요. 이거 맞나요? 아니 이거 잠시 내가 볼 때 오늘 선생님 운동 다 하셨어 우리 가르치는 걸로 내가 볼 때 오늘 선생님 운동 다 하셨어 우리 가르치는 걸로 지금 선생님 못해 이제 더 이상 오늘 지금 전환을 너무 많이 쓰셨어 지금 땀 흘리시는 거 봐 아이고 덥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오른 어깨 방향으로 몸을 돌려보실게요 거울 쪽으로 해서 이거를 꽉 잡으셔야 돼요 엉덩이가 빠지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아자 여기까지 갈게요 바닥 보실게요 인스타 뭐야 이게 아 선생님 잡아주세요 선생님 제가 한번 주세요 양발 이렇게 아니요 거, 오른발 빼야 돼 네. 아 선생님 잡아주세요 선생님 제가 한번 주세요 야이씨 아 선생님 밥 먹고 왔어야 되는데 밥 먹고 왔으면 토했다니까 우리 진짜 힘든 그거구나 운동이구나 아니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 딱 쉬운데 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없나? 쉬운데 있어 보이는? 아우 아이 좋다 아저씨 말은 아예 안 되는 거 아저씨 여기서 죽으시면 안 돼요 Oh good, we're getting another episode
I know it said part one, but. 아 저거 우리 어떻게 해요? 나 찍었어요. 어떻게 되지? 아 된 건가? 아니 안 된 거죠. 아 고문당하는 기분이. 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짱파 괜찮아. 어, 재밌는데요? 오, 야, 제일 완벽한 거 아니야? 야,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난 준비됐어. 보겠습니다. 보자, 우리. I love them. Oh my goodness. That was just crazy. All right, that was awesome, guys. I cannot wait to see next week's too, so I'll react and post that up too. But yeah, that was so much fun. I hope you guys had as much fun as I did, because that was hysterical and crazy, and yeah,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do things, basically. But anyway, I hope you guys had an awesome time watching this. I hope please join us. We do a podcast every Wednesday, both myself and Honeybee. We do reaction videos. We've got Maynard Mondays, we've got K-pop Fridays, and then Wednesdays are our like themed reactions for the podcast. We have a bunch of stuff over on Patreon, so come check us out over there.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support. It has been so amazing to interact with you guys, and I really love it. So thank you so much. All right, guys, have a great night. Bye.